소멸하여 반주 드럽고 생사고에 벗어나서 금나광생 하옵소서. 사대 육신 허망하여 결국에는 사라지니 이 육신의 집착 말고 참된 도리 깨달으면 모든 고통 벗어나서 부처님을 친견하리. 살아생전 애착했던 사대 육신 무엇인고 한순간에 숨 거두니 이리스되 말 못하고 눈 있어도 못 보나니 주인 없는 목소리일세. 인연따라 모인 것은 인연따라 흩어지니 태어남도 인연이요 돌아감도 인연인 것. 그 무엇을 애착하고 그 무엇을 슬퍼하며 영가님이시여, 부처님을 믿지 않고 염불하지 않는다면 일가 친척 많이 있고 복이 영하 높다 해도 저승길엔 전혀 힘이 못 된다. 살아생전 맺은 인연 봄날 중에 꿈 같으니 허망하기 짝이 없는 연극노름 속지 말고 지성으로 염불하여 금나왕생 하옵소서. 누구나가 일심으로 왕생 발언 염불하면 영생 불멸 금나왕생 너무나도 쉬우건 그 무엇에 얽매여서 금나왕생 못하시나. 맺고 싸운 모든 애정 가시는 길 진되오니 미웠던 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리시어 깨끗하신 마음으로 불국 정토 가옵소서. 영가님이시여, 모든 제업 일심으로 참회하면 태산같이 큰 업장도 녹아지니 지성으로 참회하고 염불하여 극락광생하옵소서. 탐욕 성냄 삿된 마음 남김없이 버리시어 청정해진 마음으로 삼보님전 귀하고 부처님의 품에 안겨 극락광생하옵소서. 아미타불 염불하면 지옥세계 무너지고 맺은 원결 풀어져서 영화대로 맞이하니 일심으로 염불하여 극락왕생 하옵소서. 마음속에 집착심과 내친 원결 모두 놓고 살아생전 지은 공덕 극락왕생 해양하여 상품상생 하옵시고 모두 성불 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금나왕생 하옵소서. 영가님이시여, 저희들이